즐거움의 메타버스의 핵심입니다. 메타버스 안 하시면 소외돼요. 근데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급등한 메타버스 주를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가 급등했어요?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들 보시면 메타버스 거의 대장격으로 분류되면서 팍팍팍팍 튀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움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덱스터. 덱스터도 낮은 위치는 아니었어요. 낮은 위치 아니었는데 또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쉽게 죽는 테마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은 프레쉬한 거를 좋아합니다. 새롭게 부각되는 걸 좋아해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새로운 거. 메타버스가 작년에는 굉장히 불투명한 테마였어요. 아시는 분도 별로 없었잖아요. 하지만 올해부터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막 엮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테마라는 것은 순환매는 순환매인데 순환매 많이 들으셨잖아요. 순환매는 뭐예요? 같은 테마 내에서도 수급이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요거 올랐다가 저거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시장의 수급이 한정적이니까 다 올릴 순 없잖아요. 그럼 이거 올릴 땐 이게 죽고 이거 올릴 땐 이게 죽고 이게 순환매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테마의 확장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강조드릴 건데 테마는 한정되지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100종목이잖아요. 연말에는 200종목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요. 왜? 시장은 새로운 종목을 계속 찾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테마주를 보면 뭘 연습하냐. 일단 급등한 종목이 있으면 급등한 종목 체크하고 나머지 급등 안 한 종목 중에서 테마주에 엮인 종목이 있는지 보고 마지막에는 새롭게 테마로 엮일 수 있나? 이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과 현실의 결합이잖아요. 그러면 가상 시스템을 뭐가 운영하고 있지? 메타버스는 결국은 게임에서 많이 구현이 될 것 같은데 게임주 중에서 누가 메타버스에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지? 그리고 이 메타버스는 영화라든지 드라마에도 쓰일 것 같은데 영화 드라마 관련주는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넓게는 게임주, 미디어 관련주, 플랫폼 관련주, 특수영상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뭘로 엮여요? 메타버스로 엮이죠. 그러면서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는 순환매도 하지만 확장도 합니다. 테마가 확장될 때 어디로 확장될 수 있을까를 상상해 보셔야 돼요. 주식에는 상상력도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상상의 날개를 폈을 때 그 상상이 들어맞았을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그때 진짜 뿌듯합니다. 그런 거 몇 번 경험하시잖아요. 공부가 재밌어요. 공부가 재밌어. 그러니까 오늘 어떤 특정 테마가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 보시고 이게 어디로 확장될지를 또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고요. 네, 재밌어요. 수익을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실전 투자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이런 질문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하는데 모의 투자로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실전 투자로 시작을 할까요? 저는 무조건 실전 투자로 시작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의 투자로 해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모의 투자는 이게 모의라는 인식이 강하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모의 투자를 했지만 돈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실전 투자는 내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갖거든요. 대신 액수를 적게 하시면 돼요. 100만 원 있으면 주식 못합니까? 100만 원으로 웬만 원 정도 다 살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액면분해 했잖아요. 그죠? 100만 원으로 못 사는 종목 별로 없어요. 지금 시장에. 100만 원만 가지고 하시면 되죠. 소액으로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나중에 액수를 늘리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할 때 몇십만 원으로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했어요. 연습하려고. 그걸 모든 과정을 끝내고 이제 나 액수 늘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가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더라도 돈으로 하세요. 진짜 돈으로. 대신 소액으로 하시면 돼요. 100만 원, 200만 원, 요 정도. 요 정도로 하시다가 나중에 익숙해질 때 액수를 올리면 됩니다. 처음부터 큰 액수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폐망의 지름길입니다. 공부도 안 하고 억대로 이제 어디서 사라고 해서 사신 분들 치고 끝까지 돈 보시는 분들 없어요. 장담할게요. 없어.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연습을 하실 때 모의 투자보다는 전 실전 투자를 권유합니다. 근데 실전 투자를 소액으로 하시면 된다. 요거예요. 요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급등 종목 주의하자예요. 3거래일간 30% 이상 급등한 종목은 무조건 주의하세요. 지금 시장이 상승장이 아니에요. 변동성장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치고 나가는 종목이 언제까지 치고 나갈 것 같으세요? 아무 이유 없이 꼬꾸라집니다. 네.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진 않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 무조건 주의하세요. 아무리 호재가 많아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 급등 종목은 최고의 악재를 가진 종목이에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주의가 필요하니까요. 개인 투자 분들께서도 급등 종목을 따라가거나
이런 전략들을 짜시는 것은 당연히 지양해야겠다. 물론 최근에 좀 어려워요. 왜? 지수가 높으니까 안 올라간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보셔야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3거래일간 30% 이상 급등 종목이지 뭐 세 달간 30% 올랐으면 괜찮아요. 그건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강의에서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은 미리 팔 필요는 없어요. 꺾이는 걸 보고 파시면 되니까. 그죠? 안정적으로 추세 타는 종목은 홀딩하세요. 팔 필요 없죠. 근데 팍팍팍 이렇게 튀면서 위에서 거래량 빡 터진 이런 종목들 순식간에 무너지고 물리면 끝장납니다. 요즘 종목 상담하니까 고점 종목 따라잡다가 물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상승 종목을 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종목을 사서 물리면 답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전략. 첫 번째, 메타버스 관련주 순환매 그리고 확장에 주목하자. 두 번째는 3거래일간 30% 이상 급등 종목 주의하자. 이 두 가지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런앤런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제 강의 혹은 교육 자료 많이 알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